안녕. 요번엔 음악실 빈대가 없어서 음악실로 왔어. 자, 이번엔 요거 풀어보자. 시험 전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 풀어보자. 자, 그렇단다. 그래.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풀면 돼요. 먼저, 1몰롱도 묽은 염산 250ml를 만든대. 그러려면 필요한 염산이 얼만큼이냐부터 계산을 해야지. 그치? 1몰롱도라는 건 1몰 퍼 리터란 얘기잖아. 근데 얘 250ml를 만들 거래. 그럼 거기에는 염산이 몇몰 들어있나를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얘가 여기에 0.25리터를 곱하면 하나, 둘, 셋. 0.25 맞지? 곱하면 뿅뿅 리터가 사라지고, 아, 필요한 게 0.25몰의 염산. 염화수소. HCl이구나. 0.25몰의 HCl이 필요하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0.25몰의 HCl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몇 미리 취해야 되냐를 차근차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이 염산에, 어려운 것 같잖아. 밀도가. 요렇고, 질량 퍼센트가 이러니까. 그럼 일단, 질량 퍼센트 농도를 가지고, 염산 요만큼을 얻으려면, 몇 그람의 용액이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보자, 먼저. 근데 몇 그람으로 알아야 되니까 이게 몇 그람인지도 알아야지. 그치? 근데 얘 분자량이 36.5인데 0.25몰의 분자량이 36.5라는 건 원래 분자량엔 단위가 없지만 몰 분자량엔 단위가 있지. 몰 질량엔 단위가 있어. 36.5g 퍼 몰이지. 1몰당. 분자량이 그런 뜻이잖아. 1몰당 36.5g이라고. 그러면 0.25몰이 몇 그램인지 알려면 여기다가 0.25몰을 곱하면 몰이 뿅뿅 나누어 없어지는데 숫자가 아주 귀찮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 그냥 일단 써. 0.25가 4분의 1이잖아. 맞니? 맞지? 그럼 4분의 36.5g이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요만큼 필요한 거야. 일단 요거 대기. 요 냅둬 계산하지 마. 이런 거 하나하나 계산하려면 흥나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지워져. 그러니까 냅둬 이렇게. 자, 4분의 36.5g이 필요한 거야. 근데 얘가 퍼센트 농도가 그래. 36.5g이래. 5%래. 그럼 우리가 염산 4분의 36.5g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H,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부터 이해해야 돼. 이 염산이라고 불리우는 거에는 염화수소라는 기체랑 물이랑 섞여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순수한 HCl, 염화수소만 요만큼이 필요해요. 근데 그럼 우리가 이 수용액을 얼만큼 떠야 그 수용액 속에 얘가 요만큼 들어있나를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요거라고, 퍼센트 농도. 즉, 퍼센트 농도라는 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그게 퍼센트 농도잖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용액의 질량이야. 용질이 요만큼 들어있으려면 용액이 얼마나 있어야 되냐? 우리가 이게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용액의 질량을 X g으로 놓고,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요만큼 용질이 들어있는 용액의 질량이 X g인 거지? 그럼 용질은 4분의 36.5g이 요만큼 들어있으려면 곱하기 100 하면 36.5%인 거잖아. 그치? 그럼 용질 요만큼이 들어있으려면 36.5%인 용액이 몇 그램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라고. 요거 내말좀 횡산술 하나? 요거 이해했나? 뭐 그런 얘기야. 계산을 하면 감사하게 36.5가 빡빡 나누어 없어지네. 근데 이 4가 분모니까 빡빡 바로 나누면 얼마니? 25네. 그치? 그러면 결국 계산하면 X g 나누어 없어지고 X분의 25가 1이네. 그럼 X는 얼마? X는 25네. 아, 그러면 결국 뭐냐? 즉 퍼센트 농도가 질량 퍼센트 농도가 36.5%인 이 염산 25g. 이 25g 염산 25g에 용질이 요만큼 들어있다라는 거지. 우리는 염산 25g을 뜨면 되는 거야. 답은 염산은 25g. 끝이라고. 근데 뭘 물어봤어? 부피를 물어봤네. 질량을 물어본 게 아니라 부피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거를 부피로 환산해야 돼요. 뭐 요거 이해했지? 밀도가 요래. 1ml가 1.25g이래. 그럼 25g은 몇 리터니? 이건 맘대로 하면 돼. 비례식을 써도 되고, 맘대로 해도 돼. 내가 이 전전 영상쯤에서 얘기했던 거. 요게 수학적으로는
뭘 뜻하는 거야? 여기 숫자 1을 뜻한다 그랬지. 왜냐면 1ml랑 1.25g이랑 같은 양이니까. 결국 숫자적으로 1이야, 1. 즉 얘를 얘가 지금 1ml분에 1.25g인 거잖아. 그치? 그런 뜻이지. 요렇게 곱하든 뒤집어서 곱하든 똑같다고. 왜냐면 얘는 어차피 둘 다 1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부피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걸 뒤집어서 곱해주면 그람이 쫙쫙 없어지고 몇 밀리리터가 나오겠네라는 거 알겠니? 그러면 여기다가 이 밀도를 곱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 근데 편한 대로 해. 편한 대로. 난 이게 편하거든. 이게 진짜 편해. 익숙해지면 이게 진짜 편해. 이렇게 해봐봐 니네. 그럼 이게 쫙쫙 나누 없어지네. 나누 얘가 1이면 얘는 5개 있으면 되겠네. 그치? 그럼 결국 그람은 나눠 없어졌고 남는 건 5니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5분의 1ml인 거야? 아, 아니지 아니지 이게 그냥 5가 아니라 이게 두 칸 가야 되는구나. 하나 둘 0.05ml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난 이런 걸 못해. 난 잘 난 이런 게 약해. 얘가 지금 100분의 5니까 5분의 100인 거네. 그치? 이렇게 되는 거네. 5 5 2 10 뭐 이렇게 되는 거네. 20ml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단계가 좀 많긴 한데 개념은 그닥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얘 요만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염산의 몰수를 구하고 그걸 또 질량으로 환산을 하고 2% 농도로 그 질량의 요맛소 HCl이 들어있으려면 용액이 몇 그램 있어야 되는지 계산하고 그 용액의 그램을 물어본 게 부피니까 이 밀도를 이용해서 부피를 환산한 거. 뭐 이런 거지. 파이팅. 자리를 옮겨서 여기 2학년 발반. 자, 풀어줄게. 계속 해보자. 뭐 이렇단다. 그래, 잠깐 풀어보자. 먼저 녹아있는 액체의 양을 한번 구해볼까? 구해보자. 여기서부터 뭐 용액 100g 중에 녹아있는 양을 뭐 Y라고 할까? Y그램. 그래, Y라고 하자. 요거 곱하기 100, 요게 X%인 거네. 그러면 그람 짱짱. 아, 여기에는 그럼 X그램이 녹아 있는 거네. 그치? 가에는 X그램. 그럼 나에 몇 그램 녹아 있나 보자. 나는 지금 10분의 X몰 퍼 리터니까 얘가 100ml니까 0.1리터 뿅뿅 나누어 없어지면은 결국 얘가 0.01x 몰인 거네.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분자량이 100이라 그랬네. 분자량이 100이라 그랬어. 분자량이 100이라는 건 100g이라는 거지. 뭐가? 1몰이. 그러면 결국 얘가 몇 g인지 이제 알려면 0.01x라고 쓰냐? 0.01x라고 쓰냐? 뭐 아무튼 뭐 요 몰에다가 요걸 곱하면 되겠네. 그 몰이 쫙쫙 나눠 없어지고 남는 단위는 그람만 남고 100이니까 하나 둘. x그램. x그램이네. 즉 둘 다 똑같이 x그램이 놓아 있는 거네. 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둘 다 x그램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기억 맞네. 그럼 용매의 질량을 봤더니 용매는 용액이 100g이니까 가 같은 경우는 용매 질량은 100-x g. 요게 용매 질량이겠네. 그럼 나는 전체가 몇 g인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나가 지금 밀도가 1.1g/ml였는데 100ml래. 1.1g/ml 곱하기 100ml. 이게 쓰기가 쉽지가 않네. 이렇게 해도 1.1g/ml인데 이게 100ml니까 쫑쫑 나눠 없어지고 결국 얘가 전체가 몇 그램이라는 거야? 110g이라는 거지. 전체 110g 중에 용질이 x그램이니까 결국 용매의 질량은 110 빼기 x그램이네. 용매의 질량은 누가 커? 나가 크네. 그치? 니는 틀렸네. 난 디귿. 가와 나를 혼합한 증류소에 전체 부피를 2리터로 해준대. 그 몰롱도 구하면 결국 에이 쫑이 쳤어. 그럼 결국 몰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몰수를 2리터로 나눠주면 몰농도가 나오는 거니까 X그램이 먼저 몇 몰인지를 한번 알아보자. X그램이 몇 몰이야? 얘가 지금 분자량이 100이라 그랬으니까 100g/몰이라는 거지. 몰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X g이 몇 몰인지를 알아보려면 결국 X g에다가 100g 1몰 이걸 계산해 또 하면 되니까 그냥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산술적으로는 이렇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뿅뿅 나눠지고 아 0.01X몰이구나 라는 거지 X g이. 근데 두 개를 지금 합치면 2X g이니까 결국 그러니까 2X g이니까 0.02X몰이라는 거네. 그럼 얘를 2리터로 나눠주는 거네. 2리터로 나눠주면은 뿅뿅 그래서 결국 0.01X몰/리터가 되는 거네. 100분의 X몰 농도? 어 그러네 그치 이게 100분의 X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네.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하는 거야. 어우 진짜 못생겼다.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오냐. 자 이제 파이팅. 하. 요것도 풀어보아요. 보아요. 자 X가 4W g이 있었대. 근데 거기에 B2를 넣고 반응을 시켰을 때 B2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부피래. 이 문제를 풀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X랑 B가 같이 들어있는데 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만 들어있는 곳에 얘를 조금 조금씩 넣어가면서 반응을 시켰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지? 오, 한 방에 날아가네. 그렇다는 거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어? 근데 B2를 아예 안 넣었을 때 보니까 아예 안 넣었을 때 부피가 12리터네? 아 그러면 X4WG의 부피가 12리터라는 거네. 그거 알았네. 또 여기까지가 반응이 끝났겠지. 반응 끝나고 B를 더 넣었을 때 이렇게 증가한 거잖아. 근데 반응이 끝났을 때 증가한 부피는 온전히 B의 부피라는 거 알겠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러다가 이게 양상이 달라진 거 아니야. 반응이 여기서 끝났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넣어준 이 WG은 온전히 B에 의한 부피 증가잖아. 왜냐면 내가 B를 더 넣어줘봤자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국 B의 WG은 6리터라는 걸 알게 됐네. 어? 6리터? 그럼 바로 분자량 B를 알 수 있네. 분자량 B. 분자량 B를 알려면 둘을 같은 몰수로 뒀을 때 아, B2지. 둘을 같은 몰수로 뒀을 때의 질량 B. 그게 바로 분자량 B잖아. 얘를 6리터라고 치면 그러면 X 대 B2는 얘를 6리터라고 치면 질량이 어떻게 돼? 2W가 되고 B는 W니까 분자량 B는 2대1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지. 됐지? 자, 좀 더 가보자. 분자량 B가 2대1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뭘 할 수 있냐? 그렇지. X4W g이랑 싹 다 반응하는 B의 질량이 몇 g이야? W g이네. B2가 W g이 반응했네. 근데 우리가 분자량 B가 2대1이라는 걸 아니까 얘가 각각 몇 몰 몇 몰인지를 몰수의 B를 알 수 있잖아. 그럼 이게 몰수의 B를 알려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얘는 결국 2W몰인 거고 그치? 얘는 W몰인 거네. 아 지금 X4W g이랑 BW g이 반응했다는 건 결국 X2W몰이랑 BW몰이 반응했다는 거네. 결국 2대1로 반응했다는 거네. 아 2대1 반응? 그럼 얘가 2네. 에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계속 가보자. 계속 가봐. 그러면 계속 가보자. 지우고 가보자. 옆에다가 써보자. 2란 걸 이제 알아냈지. 여기에 2대1이라는 걸.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반응이 진행되는데 부피 변화가 없네? 어? 부피 변화가 없다고? 그 말은 내가 반응한 애가 그대로 사라져서 그러니까 반응할 때 소모된 것만큼 생겨났다는 거야. 그러면 2랑 1 같이 반응해 사라졌을 때 생겨난 게 사라진 만큼이니까 이거 3이어야 되겠니? 아니야.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3이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같이 있는 와중에 반응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얘만 있는 와중에 B가 조금 조금씩 들어가면서 반응이 된 거니까 결국 이 부피 변화는 반응 전에 얘 부피랑 반응 이후 얘만 있을 때 부피랑 똑같다는 거지.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얘가 두 개 사라질 때 얘도 두 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개수를 다 알아냈네. 그럼 이제 기억 금방 알 수 있지.
2x 플러스 b, 아 이거 왜 여기다 해? 위에다 하자. 2x 플러스 b2가 2ab3가 되려면 얘는 뭐 숫자 세우면 알겠지만 ab2가 되는 거지. 그치? b가 6개 반응 후에 반응 중에 6개여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기억 맞네? 자, 이제 반응 후 기체의 밀도랑 반응 전 기체의 밀도에 대한 건데, 내가 옛날에 기체의 밀도는 그냥 분자량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거는 단일 기체를 비교할 때고, 지금은 반응 전 기체의 밀도는 내가 여기에다가 얘를 넣어줬을 때의 그 기체의 밀도고, 요거는, 그러니까 그럼 걔네가 반응해서 얘가 될 때 얘 기체의 밀도를 비교하는 거지. 뭐 전혀 어렵지 않아. 내가 얘랑 얘를 딱 알맞는 숫자로 넣어줬어. 반응하기 딱 좋은 숫자를 넣어줬는데 아직 반응하기 전에 기체의 밀도랑 걔가 반응해서 얘가 됐을 때의 기체의 밀도, 뭐가 더 클까? 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어? 얘네 둘이 반응해서 얘가 돼. 그럼 얘네 둘의 질량과 얘의 질량 누가 더 커? 똑같지? 왜 똑같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으니까. 아, 질량은 똑같네, 둘의 질량. 그럼 뭘, 뭐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부피만 비교하면 돼. 얘는 반응 전에 몇 개였어? 하나, 둘, 셋, 세 개였지. 반응 후에 몇 개 됐어? 두 개 됐네. 세 개보다 두 개가 부피가 작지. 그래서 반응 후의 기체가 질량은 반응 전이랑 똑같은데 부피가 작아지지. 그러니까 밀도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반응 후의 기체의 밀도가 반응 전 기체의 밀도보다 크다고. 그래서 니은이 맞지. 어렵지 않지? 그렇게 되는 거야. 원자량의 B, 이제 이게 좀 어렵지 않지. 아까 X랑 B2의 질량 B가, 아니 분자량 B가 2대 1이라 그랬지. 근데 지금 X가 뭐야? AB2라는 거 알았지? 어? 그럼 결국 AB2의 질량이 2라고 치면 B2의 질량은 1이라는 거네. 그럼 A의 질량, 지금 A만 한 개 늘었는데 분자량이 두 배가 됐네. 그러니까 A는 A의 분자량이 B의 두 배란, B2의, 잠깐만. B2의 두 배라는 거 알겠니? 맞나? 잠깐만. 꼬르치. 응? 응? 그러니까 A의 아니지 A의 분자량이 B2랑 같다는 걸 알게 됐네. 그치? 왜냐면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정신이 없냐.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분자량이 두 배가 됐으니까 A랑 B2랑 분자량이 같다는 거지. A만 늘었는데 두 배가 됐으니까. 그치? 그래서 결국 A는 B의 두 배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디귿이 맞지. 어, 답은? 뭐, 긁는 디귿. 어, 얼굴이 참 거워요. 그렇다는 거지. 안녕. 하! 요번엔 요거 해보자. 요거 해보면, 반응 질량비가 요렇대. 근데 여기서 밀도의 상대 값을 알려줬네. 어? 밀도는 뭐라고? 분자량 B라 그랬잖아. 자, 결국, X랑 B2의 분자량 B가 7대 8이라는 거야. 어, 근데 반응 질량 B를 이렇게 줬네? 그러면 바로 반응 몰수비를 알 수 있지. 얘가 만약에 반응 질량 B가 7대 8이었으면 1대 1 반응이었겠네. 왜냐면 분자량이 7대 8이니까. 근데 7대 4니까 이걸 분자량이라고 그냥 치고 이걸 그냥 질량으로 치면 반응 몰비는 어떻게 돼? 7분의 7대 8분의 4네. 이게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 요게 몰이니까 7분의 7, 8분의 4, 이게 몰이잖아. 그럼 결국 1대 0.5니까 2대 1 반응이네. 그래서 얘가 2대 1 반응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네. 이거 금방 할 수 있는 문제네. 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2x 플러스 그렇지. 2x 플러스 b2는 2ab2 이렇게 되는 거네. x의 분자식은 ab랜다. 이렇게 세보면 되지. 반응 전에 a가 2개 있어야 되겠고 반응 전에 b가 4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네. 그치? 저번에 풀었던 거구만. 자국이 있어. 뭐 그렇고 원자량은 이렇게 된다. ab 분자량이 상대적으로 7이고 B2의 분자량이 상대적으로 8이면 B 하나가 4네. 그치? 4라고 치자 그냥. 어제 이거 B가 말이야. B가 하나가 4면 A는 하나가 3이네. 그치? B 하나가 A로 바뀌었더니 7이 됐으니까. 그래서 A 대 B 대 A의 B의 원자량의 B는
3대 4네. 원자량 B. 원자량 B는 3대 4네. 그럼 원자량은 A가 B의 4분의 3이네. 그치? 그래서 틀렸네. 4분의 3이지. 자, 같은 질량의 얘를 완전히 반응시키면, 같은 질량을 반응시켜보자. 같은 질량을 반응시켜봐. 자, EAB랑 B2랑 반응시켜서 EAB2가 됐는데, 반응 질량 B가 7대 4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질량이면 그냥 7g 아까 7g? 보통 여기를 우리가 몰수를 쓰잖아. 몰수를 쓰기도 하고, 반응 질량비를 쓰기도 해. 뭐, 맘대로 써도 돼. 지금은 질량으로 쓰자. 그냥 질량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같은 질량으로 하려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응 질량비가 7대 4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말은 얘 7g이 반응하면, 얘 4g이 반응하고, 그 결과 몇 g이 나와? 11g이 나온다는 거지. 질량 보존의 법칙. 그치? 그러면 반응 전 이렇게 되고 반응 중에 7g 반응하고 얘는 4g 반응하고 그럼 얘는 얼마나 만들어져? 11g 만들어지지. 그럼 반응 후에 0g, 3g, 11g이라는 거지. 기체의 부피를 물어봤네. 그러니까 이거를 몰수로 바꿔야지. 몰, 몰로 바꿔야지. 몇 몰인지. 근데 A의 분자량을 아까 7이라고 했다고 했지. B의 분자량을 8이라고 하면, 그치? 7대 8이라고 하면, AB2의 분자량은 11이지. 그치? 왜냐면 지금 B2가 8인데, AB2인데, A 대 B가 3대 4라고 그랬으니까. 3을 더 더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결국 이 질량을 각각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몇 몰인지 나오겠네. 뭐 해보자 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반응 전에 기체 부피, 기체의 몰은, 몰이 몇 몰인가 봤더니, 7분의 7. 7, 분자량 7분의 7 더하기, 분자량 8분의 7이지. 8분의 7. 요게 반응 전 기체의 몰, 몇 몰인지 나온 거고. 반응 후 기체는 몇 몰이냐면, 8분의 3. 그치? 8분의 3. 위에 분자량 11이라고 했으니까 11분의 11. 요렇게 되네. 8로 하자. 그럼 얘 1이니까. 그럼 얘는 결국 8분의 15. 얘는 8분의 11이네. 이게 반응 후잖아. 이게 반응 전이고. 그러면 반응 후 기체의 부피는 반응 전에 15분의 11배래. 반응 후가 되려면 반응 전에 몇을 곱해야 돼? 15분의 11을 곱하면 반응 후가 되네. 15분의 11배 맞네? 뿅뿅 되는 거네. 그래서 디귿이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시험 잘 봐. 아니야. 열심히 봐. 공부한 만큼만 봐. 파이팅! 파이팅! 학교에서 오면 또 질문해. 어차피 마지막 날이니까 중 학교 와서 시험 끝나고 나한테 질문하러 오면 되잖아. 그치? 그때도 질문해. 고생했어. 안녕.